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초월입니다. 쥐띠 그리고 자수가지분들, 이 물이, 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. 수기운이다, 북방의 기운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자, 굉장히 깨끗하다 라는 것이에요. 자, 계묘년 계해월은 굉장히 물이 많아지는 달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도 청정수이잖아요.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 청정수가 조금 혼탁해질 수 있다. 혼탁 금지, 혼탁 방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수기운을 십성 아시죠? 예를 들어서 돈으로 가지고 있다, 관으로 가지고 있다, 비겁으로 가지고 있다.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다 거기다가 적용시킬 수 있을 거예요. 요즘은 이 사주 팔자가 명리학이 아주 대중화됐어요. 젊은 그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. 그래서 이게 혼탁해지지 않도록 하자. 그렇다고 뭐 해가 혼탁하고 개해가 혼탁하냐,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이 개묘년 개해가 혼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. 그 와중에서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라는 것이. 예를 들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자.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잘못 만나면,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친구 잘못 만나서 막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나쁜 것들, 이런 것들 행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내가 나쁜 거를 행하지 않아도 내가 속을 수도 있고 당할 수 있고, 이것은 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. 그런 것 좀 유의해 주셔야 돼요. 그런데 여러분들 사주가 너무 뜨겁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때부터 괜찮아지겠죠. 내년 이 갑진까지 뜨겁고 너무 좀 뭐랄까 좀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이 진토까지는 상당히 좀 괜찮으신다. 이런 분들 좋을 거고요. 그리고 설명드려보면, 이제 이 해수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망신살이라는 것이거든요. 망신살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얘가 운이 온 거잖아요. 망신살의 운이 왔다라는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어딘가에 이렇게 좀 드러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예. 드러내진다. 무대에 선다. 우리 상품이 팔린다. 우리 가게가 잘 된다.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.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. 예. 그러니까 제가 장사로 자꾸 비유하는데, 장사하는데 사람 많이 모이면 좋잖아요. 근데 이게 다 좋은 건 아닐 것이다. 왜냐하면 알바도 뽑아야 되고, 거기 손님들 중에는 진상이 있을 것이고, 이런 것들 유의하시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내가 이 개해월이라는 거는 원래 이 사주 명리가 만들어졌을 때는 정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내가 들어간다, 내가 이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도화살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. 도화살 사용. 그래서 나의 이 청정수 그 느낌 유지, 품위 유지 하시라는. 그러면은 돈도 벌 수 있고 이 관, 나의 명예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,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아질 것이고 나의 움직임도 좋아질 것이고, 이렇게 운을 보는 겁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무조건 뭐 망신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다, 뭐 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. 저거는 순서대로 볼게요. 84년생이나 갑자일주들 볼게요. 갑자가 개해를 보았다라는 것, 역시 이 나무가 물에 많이 좀 젖어 있어요. 그리고 이것저것 이 인성의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. 내가 뭐 이제는 공부하고 또 이것저것 또 하고 싶고 이런데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 생각을 이제는 좀 멈추고 바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다. 그래야 내년 갑진년에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겠고, 큰 문서, 저작권, 판권, 상품 등록 증, 판매 등록 이런 거, 더 큰 돈, 부동산 이런 거 얻을 수 있겠다. 자, 96년생이나 병자일주들 보면 이 개해가 왔습니다. 관이라는 거죠, 이게 병화 입장에서는. 안 그래도 2020
2년, 3년 힘들었는데 또 계획에서 이 관을 좀 이렇게 마무리 좀잘 하라네요. 그래서 뭔가 일에 좀 집중하고 회사에서 일 많이 좀 시킬 수 있는 것들 좀 유의해 주시고요. 남자친구 배우자와의 관계성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습니다. 건강, 이눈 건강이라든지 이런 뭐 심장, 간 이런 거는 좀 항상 챙겨 드시고 그러세요. 영양제. 예. 영양제 챙겨 드시면 기분이라도 좀 그렇잖아요. 예. 사람이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죠. 자, 48이라든지 08년생, 그리고 이 무자일주들, 무게합을 했고 자해합을 했습니다. 사람들과 같이 무언가를 해나간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가족끼리, 그리고 내 친구끼리. 근데 거기서 또 많이 모이면 사건, 사고. 연말 11월 이제 코로나 이미 끝나서 이제 술 먹고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날 거예요. 조심하시길 바래요. 자, 60년생이나 경자일주들. 경자가 계해를 보았다라는 거는 금생수 무조건 움직여라라는 거죠. 예. 그럼 무조건 움직이려면 건강해야죠. 그리고 여러분들 기술 자격증 가지고 있는 거 써먹을 때가 됐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은 금생수 이게 상관식신 이러니까요. 내가 어디 가서 말하고 영업하고 홍보하고 바빠 죽겠어요. 막 그런 것들. 예, 그러면서 해 묘로 가니까 그다음에 갑으로 가잖아요. 갑 진년으로 간다. 그러면 여러분들 12월, 1월, 2월 막 이렇게 결과물, 돈 생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2년생들 우리 많이 계시잖아요. 72년생이나 임자 만났다라고 하는데 계해에 있습니다. 안 그래도 여러분들은 겁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또 비겁이 왔네요.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좀 잘라내야 되는 사람 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뭔가 좀 시기 질투를 당할 수 있는 거죠. 아무리 이렇게 이 겁재가 현대 사주학으로 이렇게 풀어서 뭐 득비리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득비리제라는 거는 시작한 사람이 비겁을 얻으면은 이제 재를 취할 수 있고 뭐할수 있다 하는데 겁재는 겁재입니다. 일단 겁재는 겁재예요. 그래서 유의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내가 취할 수 있는 사람과 물건과 그런 행동 그런 것만 해주시면 되겠다. 자, 이렇게 GT 여러분들 봤습니다. 11월 달도 별탈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부탁드릴게요. 안녕히 계세요.